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김하대 고기고요. 일단 김하초차 길면서 차와 병 예를 묶어놓고 가는 게 정수입니다. 일단 마가 나가서 일단 면포까지 놓고 일단 중앙졸려로 사와 상이나 마가 나가겠다. 김을 전진 배치시킬게요. 정형포진 두시네. 53% 분이신데 공부를 하신 것 같네요. 보통 정형포진 급에서는 잘안 나오는데 상에 나가서 일단 병까지 한번 노려보죠. 요렇게 합병을 하는지. 아, 변으로 썼다. 이게 정형 좌진병 좌포진인데요. 이거는 귀이상이 나가면 됩니다. 귀이상 나가면 되게 때리는 수가 되거든요. 이 포진은 별로 안 좋습니다. 먹으면 되고 아마 상이 같이 먹을 겁니다. 안 먹으면 그냥 돌아오니까. 안 드시네. 귀마까지 나가보죠. 지금 마를 먹지를 모아서 포를 먹으면서 이 먹지를 모읍니다. 그죠? 다시 이제 돌아오면 되는데. 일단 뭐병 하나 먹었으니까 그냥 고등상으로 돌아가면서 여기를 먼저 노리고 가도 되고요. 아니면 원래 자리로 와도 되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일단 먹겠다고 한번 노려봅시다. 올리면은 뒤에 장구 치면서 사 먹고 갈게요. 공격하겠습니다. 공격. 아, 여기 공짜죠? 일단 오빠 장구 모르고 먹으면 일단 장구 때리고 응수하면 상으로 여기 4까지 낼름 먹고 가겠습니다. 반성해 둡시다. 때려가죠. 그러네요. 마가 공짜였네. 말을 먹어도 됐네요. 그죠? 차가 한칸 빠져볼까요? 차가 먼저 한번 빠져봅시다. 지금 이제 포가 차를 걸으면서 이제 상을, 차상을 묶어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한번 넣어봅시다. 차 내놔. 상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면포를 하면서 중앙병을 한번 노려보고 올리면은 지금 이제 장군이죠. 막아 나가면서 이 상을 한번 노려보죠. 상이 어디 갔는지 한번 봅시다. 장군 수도 있는데 네, 둘게 많습니다. 막아 여기 뜨면서 이제 포를 또 노릴 수가 있고요. 막아 여기 뜨면서 이 포를 한번 노려볼까요? 공격 가봅시다. 포가 걸렸기 때문에 응수를 하면은 마가 여기를 먹는 수가 되겠네요. 먹으면은 상장에 차가 죽죠. 이제는 포로 못 막죠. 포로 막지 못합니다. 포장이니까. 요렇게 둘수 있네요. 아이고 샌드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즐거운 날 많았으면 합니다. 즐거운 장기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샌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귀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좀더 좋은 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병을 띄웠기 때문에 말을 먹을 수도 있었죠. 말을 먹을 수도 있었고. 일단 뭐 장군수가 통렬해 보여가지고. 먹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말을 먹을 수도 괜찮네요. 뭐, 일단 장군을 불렀는데. 공을 내렸을 때. 여기까지 때리고. 그리고 이제. 차가 일단 먼저 빠지면서 포로 이제 차를 이렇게 묶어놓는 수. 지금은 이제 뭐 뭔가 좀 나오든가 뭔가 수를 뒀어야 되는데 포가 너무 묶이죠. 아니면 먼저 열면서 두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여기 상장을 치면 이제 포로 맞거든요. 이런 수가 있어가지고 차를 잡는 수는 안 됩니다. 상가 또 묶어놓고 차가 뭐 이런 자리 가도 되죠. 여기서는 뭐 여기 가서 여기랑 이상이랑 이상 양방 노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수는 요 수죠. 마가 뜨면서 상을 걸고 상이 이탈하겠죠. 그냥 죽이진 않을 거고 상이 이탈했을 때또 마가 뜨면서 이 포까지 노리고 포가 걸리니까 또 넘어가겠죠. 이렇게 이탈했을 때 마가 병 먹으면서 포 노리는 수. 요런 수를 노렸습니다. 먹으면 아까와 같이 상장이 차가 죽는 요수 노렸던 거죠. 잘 넣습니다. 김하대 공인데, 그쵸, 이게, 첫 수부터 이렇게 잘못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키로 확보하면서 묶어 놓고 둬야 되는데, 첫 수부터 이렇게, 잘못 차리는, 첫 수부터 좀 잘못 두는 분들이 많죠. 만화가서 일단 면포 놓고 정형포진 차려볼게요. 일단 면포 놓고, 상이 나오거나 이런 수로 넣으면 양차키로 확보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공략 갈게요. 변으로 합주라는 수로 먼저 방비를 하고 귀이상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나가서 아까랑 같은 패턴이죠. 여기 가서 여기 가는. 그렇죠. 이렇게 합쳐가면 때린다고 했죠. 먹으면 되고 이 중앙상이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안 먹으면 그냥 돌아오는 거죠. 뭐 감사하게 돌아오면 되고. 하나 먹었죠. 먹었으니까 먹고. 차가 여기 들어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네요. 귀마진출하고 먹으면 여기를 먹고 갈게요. 차가 여기를 먹으면은 차가 같이 먹고 가겠습니다. 먹으면서 상을 걸고. 상이 걸렸으니까 졸로 지키면 이제 포로 먹죠. 요렇게 오면은 차가 여기 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여기 가면 장구 치면서 이제 고등상으로 가겠다 뭐 그런 수가 있네요. 아니면 지금 여기 때리고 양덕을 먹어버릴 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먹어보고 먹었을 때 차가 먹는 뭐 그런 수도 둘 수 있겠네요. 공격합시다. 먹어보죠 그냥. 먹고 합시다. 마을을 했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게 되면은 먹으면서 또 이 변의 조를 걸고요. 먹으면 되죠. 지금은 먹는 수보다 말을 먼저 달라고 하고 응수를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말을 먼저 달라고 해봅시다. 뇌나? 지금 여기도 걸려있고요. 말을 먼저 달라고 하고 여기 바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양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 또 먹죠. 포가 넘으면서 마루 차를 걸 수 있는데 이건 뭐죠? 포 먹겠다 이건가요? 같이 이제 포 달라고 한가 볼까요? 먹으라고 주고 제가 또 포를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가 볼까요? 차가 포를 먹으면은 차가 포를 먹겠다. 그 다음에 이제 포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포가 여기 가면서 차가 여기 가면서 이 면포를 노리고 포로 차를 노린 수가 되겠죠.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차가 포먹고 꼬링이기 때문에 장군을 부르고 이렇게 두면은 먹으면 먹으면서 이 포가 못 뜨죠. 네, 이런 수도 있네요. 차가 이 줄 벗어나면은 이게 차가 포를 먹기 때문에 이 줄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네요. 이런 데 와야 되는데 그럼 상이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네. 아니면 그냥 먹고 마로 먹었을 때 차로 먹는다. 뭐 요 정도 되겠죠. 지금은 어떤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빠지면은 상이 이렇게 고등상으로 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포로 차를 걸고 피하면은 뭐 또 상으로 맞때리고 이런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먹고 갑시다.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마가 차를 먹으면 차로 먹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요 수가 더 좋죠. 아, 양마로 이용해서 먹겠다? 이러면 그냥 먹어버리면 됩니다. 먹고 포로 먹었을 때 이 포가 넘어오면서 면포로 하면서 두면 되겠죠. 지금은 이마로 먹겠다. 지금 피하지를 못하죠, 이 차가.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먹으면 되죠. 이 라인을 못 벗어나니까 여기 산길이고 여기 마길이고 그냥 포 먹으면 되죠. 포장 보르면 이 포를 넘기면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면 되죠. 네. 마가 차를 걸었다. 마가 여길 때리고 공략하겠다는 건가요? 마 달라고 합시다. 양마그리죠, 양마그리. 뇌나? 양마그리도 봅시다. 양마그리. 마가 지금 여기 먹을 수 있겠네요. 먹으면서 차를 걸기 때문에 이마를 먹지는 뭐하고 이마를 먹으면 마가 여기 또 때리면서 먹으면은 이 차가 여기를 먹거든요. 이러면 그냥 여기 먹으면 되고요. 마를 안 먹으면 되고 마가 포 먹으면 포로 먹겠습니다. 먹 이러면 뭐 끝났죠. 먹으면 되고 포랑 차랑 두 개로 할 게 없죠. 끝났습니다. 되고 포 내놔. 차로 포 때려도 그냥 끝이죠. 대구이 끝입니다. 사로 지킬 거고요. 뭐 병 열고 상이 요런데 요런데 가면 포 죽겠죠. 그런 식으로 둬도 됩니다. 쓸어주고 상이 뛰어나면서 차를 걸고 상이 여기 뜨겠습니다. 차가 그냥 포로 때려도 차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받아주고요. 마가 나가서 요렇게 요렇게 가도 되겠네요. 포로 먹으면 되니까. 차로 포로 때리면 200수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냥 상이 나가겠습니다. 차내나. 지금 상이 때문에 여기 막혀있는 부분이네요. 일단 부동으로 만들고 차를 못 움직이게끔 하고요. 차가 부동이죠. 잘 봤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때리고 그냥 기권해버리시네요. 복귀를 한번 해볼까요? 초반에는 항상 일단
이쪽 귀마 쪽 찾길 열어서 차와 병 이거를 묶어놓고 가야 됩니다. 그죠? 여기를 묶어놔야 선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변으로 합병을 뭐 하거든요. 포로 치니까. 그죠? 묶어놓고 가야 되고. 오히려 이제 제가 열면서 이분이 묶여버렸죠. 상마가 나왔을 때는 상이 따로 나와줘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합주를 하면 상으로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마로 먹으면은 포로 친다는 거죠. 먹지를 마죠. 뒤에 차가 죽으니까. 요런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나갔는데 이쪽이 사설이 틀리면서 완전히 공략 다 있는 것 같네요. 먹고도 하고 이런 수가 좀 안 좋습니다. 항상 뭐 열게 되면은 선수로 또 포가 차를 노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수는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그냥 응수를 안 하면은 포를 먹을 수 있는데 상대가 응수를 한번 해주면은 이 차가 선수로 걸리죠. 뭐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러니까 차가 포를 먹고 여기서 뭐 마로 먹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되는 거죠. 만약에 차가 이렇게 포를 달라고 차를 이렇게 달라고 하면요. 지금 뭐 이탈할 자리가 애매하죠. 이게 지금 이렇게 왔을 때 뒤로 빠지면은 마가 이렇게 또 뜨면서 걸거든요. 차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떤 수가 좋냐면 이렇게 차를 달라고 하면은 포를 그냥 넘겨가지고 대차하면 됩니다. 먹으면 먹겠다. 이렇게 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두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초에서는 요수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렇게 차를 달라고 온다. 그럼 이제 포를 넘겨서 응수를 하는. 뭐, 차대하기 싫다고 이렇게 빠지면은 난리 납니다. 맞다버리면 죽어버리죠. 차 그냥 죽습니다, 차. 갈 자리가 없죠. 이 산길이고. 차길이니까. 요런 수 조심하셔야 되고. 다음 될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죠? 모르면 물어보세요. 복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마초 찾기 열고 차병 묶어놓고 가는 게 항상 정수입니다. 절대수입니다. 절대수. 예, 병 묶어놓고 가는 이 수가 절대수입니다. 집만 나가고 일단 면포 놓고 정형포신 면포 놓고 이분도 정형포신인가요? 박포야님 50% 성률인데 기기상 일단 나오셨는데 일단 오빠 장군 불러서 면포를 하는지 공을 돌리는지 뭔가 응수로 보고 아 공을 틀어버리신다. 상이 나가서 이 병까지 한번 먼저 노려보죠. 이놈이 죽었죠. 지금 이거 지켜주는 기물이 없습니다. 이게 먹으면 차가 죽기 때문에 먹으면 됩니다. 이득. 핵이득이죠, 핵이득. 지금은 이제 중포로 오는 게 참 좋은데요. 저는 이제 보통 두면 중포로 오는데, 급장기니까 그냥 원래 자리로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냐, 구단장기라 두면 아마 중포로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요 자리 올게요. 그분들은 웬만하면 중포 서지 마세요. 어? 차가 죽었죠, 장군에. 핵이득이죠, 핵이득. 포장 보르면서 차를 먹는. 이러면 끝났죠? 궁이 왜 다시 돌아갔을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수인데, 포를 넘기면 이제 상으로 차를 먹는. 차 그냥 죽어버렸네요. 네, 잘 뒀습니다. 그냥 빠르게 끝나버렸네요. 복귀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궁을 돌리고 일단 이렇게 장군 불러서 응수를 봐야 됩니다. 항상 이 포를 넘기는지 먼저 보고 그죠? 뭐 이 포를 넘기면은 상이 뜨면서 이 또 병을 선수로 걸어보고요. 계속 선수로 계속 잡아가야 됩니다. 병으로 쓸면 이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차가 들어서고 뭐 귀마가 나오면은 차가 진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죠. 상으로 이게 또 명막으면서 양차 앞세 가겠다. 뭐 그런 수 노릴 수가 있고 그런 패턴으로 많이 공략을 가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